반대 이레벨. 멍청한 주사위 벌레 같으니 말 넘심. 얼눈 없는 얼눈 없는 광대. 대신 내 칸입니다. 어리광대 지팡이. 레벨업. 화염 폭발 고전화 버저 1마비를 가한다. 주사위 한 개를 봐라. 마비 상태일 경우 주사위를 되돌려 받는다. 전에 바로 해봤으니까 이번에 고전압도 한번 써볼까. 스냅 강한 거 봐. 하락. 4개니까 필기랑 스냅 쓰기는 되게 좋아졌네. 회피한 게 어차피 이번 턴에는 못 잡지. 나비나 좀 걸까? 알파 빡세네. 마법사도 저렇게 자꾸 레벨업.
구사위 하나를 복제한다. 앙콜. 추가 턴을 가진다. 대단원. 버전은 스냅 봐야 되고. 오케이. 또 내 턴이야. 하락. 이런. 폐 내장되니까 스냅이 확실히 되게 좋아졌다. 첫 편입니다. 대충 고전압 쓸걸. 고전압 강화하면 어떻게 되지? 어떻게 되지? 최대 5. 딱히 필요 없어 보여. 하락은 3번 쓸 수 있나? 앙코르는 6개. 앙코르하지 뭐. 제거가 두 개나 있네. 뭐 지우지 근데? 지울 거 있나? 지우면 괜히 스냅하기 어려워지는데. 일단 꾹은 좀 지울까. 근데 이번 미션이 내장이라서 필기 보기 편하단 말이야. 엄한 거 지우면은 괜히 덱밸류만 떨어지는데. 근데 왜 이렇게 지우고 싶지? 압축병인가? 노란 곡을 지우기에는 밸류의 문제가 실수했네.
하나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. 복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. 상점 먼저 갈걸. 어차피 죽지는 않겠지만. 스냅 가기였는데. 스냅은 남겨놓고 고고고고고 전사의 일격. 아니 이게 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. 다음 행동 두 번 하는 건가? 망치는 폐기가 안 되자. 스냅. 아니 전사 일격이 대체 뭔데 그래서. 아니 이게 왜래. 내 턴.
카드는 더 얻고 싶은데. 가마소 개꿀이지. 간마소 하락이 지금은 그렇게 쓸모가 없네. 강화 가마솥 강화하면 두 번 되지 않나? 흉내쟁이 당신의 장비를 복사합니다. 뭐야 그러면은 완전 흐져봤냐. 아니 저 사이 격 효과가 대체 뭔데. 아니 게임 왜이래. 효과가 뭔데. 아니 전사의 격 이거 대체 뭐하는 카드야 이거. 전에 했던 공격을 한번 더 하는 건가. 야, 내가 이걸 왜 유수하고 있어야 되지. 나는 멜락을 복제할 카드를 선택하세요. 전사의 격은 복제가 안 되지. 되나? 되네? 뭐야? 망치와 버전. 버저 쓸데없이 너무 많다. 가마솥 걸고 전사의 일경하면 어떻게 되지? 리롤 한 번 더 하나? 아니구요. 앵콜 못했다. 이런 마비가 무슨 소용이야.
못해 먹었구만. 광대 약해요. 기나도 4명이었습니다. 이걸 지네. 아니 광대 아닌가요? 쉽게 풀리진 않을 거예요. 아니 이 게임을 왜 자꾸 유저한테 모욕감을 주지? 안 되겠구만 이거. 버저가 너무 쓰레기인 것 같은데. 아니 이걸 CBD를? 나가버린 새 미쳐가지고. 이 데미지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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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승. 스냅 간다. 젠장. 앙코를 강화하면 못 써먹을 수준이니까 저거부터 강화해보자. 앙코르 너무 구린데.
앵콜 일회용이라서 무한대가 안 돼요. 그냥 앵콜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. 앵콜 안 쓴다고 생각하고 강화해야겠다. 채찍 찰싹 찰싹. 불타는 마시멜로. 띠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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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이막 버디자 애초 버티네. 스냅하는 맛이 있네요. 유령아리는 독에 강합니다. 하지만 불엔 강할까? 맹독 충분해. 레벨업. 마법 트릭은 뭘까? 써보면 안다. 가마솥. 킹마솥 맞다지 이거는. 뭐지 이게? 그걸 왜 쳐버려? 계산된 도박이구만. 캐릭터가 되게 센 것 같긴 한데 뭐...
하락. 하락 필요 없는데. 수정 생명체만 잡으면 저거 다 먹을 수 있다. 주술사. 앙코르도 한번 깎아놓으면 다음 턴에는 공짜로 쓸 수 있겠지. 아까 전기에 비해서 화염이 훨씬 센 것 같아. 아까 전기는 효과가 너무 구리더만. 상승이랑 삽사야겠다. 삽으로 뚝배기 찍어버려야지. 스냅하면 할 걸 그랬나? 다음 턴에 하지 뭐. 고민되네. 카드는 계속 들어와요. 덱 다 뽑을 때까지. 이게 앵콜각을 볼지 고개 고민되는데. 다 뽑고 앵콜각 보고 그 다음에 과연 복발을 할까? 돌려. 다 뽑을 수가 없구만. 됐다. 앵콜. 야 미친. 야. 어떻게 나온 각인데 어떻게 주사위 3개가 다 1이라서 못하냐. 노답게. 얘는 침묵 안 먹나? 얘는 침묵 면역이구나.
디저트나 먹으면서 가지 뭐. 사실 뭐 치목 면역이라서 제가 치목되면은 이득이긴 한데요. 삽으로 찍어버려. 아니 방금 회피 뜬 거야? 세상에. 화염 폭발 복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. 채찍 화폭. 스냅 썼으니까 버립시다. 망했나? 망했구만. 확실히 어렵긴 하다. 앱텍 수가 다 뜨는 게 아니라서 제대로 하려면은 다 카운팅 해야 되죠. 그건 좀 어렵네. 복제를 복제할까? 지금 주사 위수 모자라니까 복제 복제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. 화폭 복제할까? 아, 복제가 제일 낫겠다. 주사위가 너무 모자라. 돌겠네. 이러다 뒤지겠는데.
불피니까 한 봐준다. 마법의 락픽은 또 뭔데? 그게 뭔데 싶덕더라. 이게 앞에 거 복제, 뒤에 거 복제였던가? 이거 전에 써봤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앞에 거, 둘 중에 하나는 뒤에 거 복제하는 거였는데. 로봇이 앞에 거 복제하는 건가? 에, 복제를 복제하자. 오징어 한 뜨자. 오징어 슬. 뭐지? 구워져라 오징어. 왜 자꾸 1량 2만 떠? 말도 안 돼. 잘 자고 있었는데 이러거나 시키려고 날 깨운 거야? 자러 간다. 아이, 미스 포춘인가? 뭔가 그 빨간 머리가 흑막이구만, 이거. 애들 깨워서 뻘짓 시키고. 불에 약합니다. 불에 약하다고?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군. 아이고, 화염 폭발 버렸다. 방금 뒤집게 할 거야. 아깝다. 이거는 그냥 랜듬이었구만. 다음 치명타에 살아남는다. 유지되나? 얼반. 24대1. 좋은데.
해골. 벤시부터 잡을까? 7억 많은데. 해골은 마비에 약하지. 얼방 다음 판 되니까 빠지네요. 침묵되네요. 침묵 자꾸 걸어주니까 나야 뭐 이득이긴 한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침묵 면역이면은 안 걸어야 맞는 거 아니야? 통곡 필요 없어. 하나를 복제한다. 불꽃 버려. 빵! 이제 좀 세구만. 면역에다가 자꾸 침묵 거는 건 아니니. 드래곤 나오면 또 빡치겠네. 저주. 모든 장비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. 엄청 쓸모없는 거 아닌가? 앙콜. 화염 폭발 뽑아볼까? 사? 왜 물음표 붙어 있어? 복제 또 나왔다. 게이득. 드래곤은 안 나왔네요. 메디슨은 독에 강한가? 빈결 면역. 정말 옆에 있는 쿠키 상자는 대체 뭐야? 쿠키 클리커 악당 버전인가? 걸스카우. 아, 스냅각 아깝네. 스냅은 단톤에 쓰자.
제일 많으니까 좋네요. 다음 턴에 스냅으로 재미 좀 보자. 주머니 칼. 초코 쿠키. 모닥불. 불타오르네. 핸드 조졌는데. 아, 이러면 또 화염 폭발 못하는데. 아, 그래도 해야지. 이거지. 근데 다음 턴에는 스냅 없지 않나? 아, 이번 턴에는 필기네. 킬각이네. 기다려봐. 더 맞고 가. 폭발 뽑아 빨리. 딜봉. 빨리 폭발. 딜봉. 나왔다. 화염 폭발. 24딜. 상대 겁나 세네. 아, 그보다 불덱이 센 건가? 아까 전기 할 때는 졸라 약하더만. 아, 전기가 너무 구린 것 같은데. 에피소드를 완료하셨습니다. 아, 전기는 그 힘든 조건 맞춰서 리턴이 꼴랑 4뎀이었나 3뎀이었나 주사위 없이. 그냥 불처럼 주사위 쓰고 12딜, 18딜 이렇게 때리는 게 낫지. 한 개만 맞춰도 6딜인데. 전기는 한 개 맞추고 주사위까지 맞춰야 4딜임. 물론 주사위는 돌려봤지만.